우리 지역의 아주 어린 가수입니다. 우리 김수빈 양이 TV 오디션 프로 미스트롯2인가요? 거기서 나가서 참 많은 분들한테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 이 친구를 제가 초등학교 때 대천해수욕장 빙상 그 스케이트장 개장식 때 아마 딱 한 번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서 세상에 TV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근데 정말 중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컸는데 올라오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인사를 한번 나눴었습니다. 가지마 진성 씨의 노래를 준비했고요. 우리 김수빈 중학교 1학년 보령의 가장 어린 가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마지막 가수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보령의 엄마 아빠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 우리 엄마 아빠보다 훨씬 선배님들도 많이 계세요. 네네. 그 중에 오늘 수빈 양이 객석에 간간이 있는 우리 학생들 몇 명 빼놓고 제일 어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알고 계셨어요? 네네. 초등학교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다니는 거 이런 거 말고. 네, 학교도 힘들었고. 네, 쉬고. 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네. 수빈 양 주머니도 좀 힘들었었어? 저는 아니요. 잘 모르죠? 네, 잘 몰라요. 네, 아마 부모님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보령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힘내시라고 우리 예쁜 손주, 손녀, 손녀가 한번 해보세요. 네. 파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오디션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더 멋진, 더 유명한 가수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